스가 한데 다 흐르죠, 그 긁으면서. 아니, 이거 사람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하다 보면 이거 또. 아니, 봐봐. 다 속상하네. 다 흐르지래죠, 손 잡을 때도. 우리 엄마도 나한테 뭐라고 안 그랬는데 여기 가서 욕을 먹고 내가 이 미나리. 욕 먹은 것이 아니야, 대화. 화내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술기를 정리해야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나리나리 돌미나리. 그런데 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주기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잘못하는데 뭐 뭐라 그럴까봐 얘기를 못, 못 물어보겠어요. 딱 걸렸네. 윗대 잡으라는 짓도 위에, 예, 위에. 그래. 엎친 데 덮친 격.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빗방울이 뚝뚝뚝 보이시나요? 땀방울이요? 빗방울이에요. 근데 비 오는데 계속 해야 돼요? 아, 비야도 해. 여기 있었을 게. 자, 한번 맛보고 얼마나 맛있는 거 같아. 오, 비가 나와. 맛있어. 그냥 씹어 먹어봐. 얼마나 맛있다고. 그렇게 맛있은 게 돌미나리요. 나주 돌미나리. 전국에서 바람이잖아. 아니, 비 오는데 계속 해. 비 맞으면 머리 빠지는데? 머리는 빠졌습니까?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돌미나리. 그래서 농민들은 더더욱 일손을 놓을 수 없답니다. 미나리가 진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힘들게 먹는 건지 알아요? 이렇게 시장에서 뭐 한 달에 얼마 뭐 몇천 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한 걸 고생해갖고 추운 겨울일만 한데 이게 또 11월부터 3월까지 눈 오는 날도 작업하는 거야? 아, 그러지. 눈 오는 날도 하지. 추운데? 감... 아, 추워도 할머니들은 요거 보고 온단께? 요거 보고 와. 예. 요거 보고 오는 거야, 요거? 그래, 요거 보고 와. 겨울철 농한기, 농민들의 소중한 소득이 되어주는 돌미나리.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렇게 채취한 나주 돌미나리 1일 수확량은 무려 16톤이 넘는답니다. 하루에요? 엄청나네요. 미나리 미나리 돌미나리. 여기가 바로 미나리 천국이요. 채취한 미나리는 세척과 포장 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나가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람 손을 거쳐야 하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아들 딸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해야지. 전 아들 딸이 없는데요. 그래? 결혼 안 해서 아직 아들 딸이 없는데요. 아니, 생긴 것은 뭘 띄우게 생겼어. 결혼을 안 했어. 결혼할 절차는 찾아 있어요? 일이나 시킨 일이나 해. 시킨 일이나 좀 잘해. 네, 시켜만 주세요. 돌미나리 손질부터 박스 포장까지 버튼부 임무 최소를 다했습니다. 오, 오. 이제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우와, 이게 뭐예요? 향긋한 돌미나리를 듬뿍 넣은 오리탕이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리탕. 여기에 톡 쏘는 미나리 홍어무침부터 노릇노릇 고소한 미나리전까지 그야말로 침샘 폭발 1초전입니다. 진짜 열심히 일할만 나겠네요. 간만에 요리 실력도 뽐내봤는데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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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 4분쯤 말았습니다. 아우, 아까워라. 따라해야 돼요. 미나리 홍보 노래. 미나리 먹고 달리자. 따라하고 똑같아. 미나리 먹고 달리자. 제니야 진짜. 이렇게 호흡 안 맞는 사람 처음 봤다. 와. 식사하세요. 식사해. 반장님 식사하세요. 반장님. 식사. 식사. 식사하세요. 많이 먹어. 네, 식사하세요. 많이 든든하게. 추운 날씨 온몸을 따뜻하게 해줄 한 끼 식사. 아따, 이것이 바로 전라도 밥상이란 게. 이게 아, 확실히 음식이 전라도라서 그런지 반찬이나 이런 게 확실히 많네. 음식이 맛만 좋은 게 아니지. 해독작용, 혈액순환에도 좋은 게 나주 돌미나리지. 맛있게 먹어. 으따, 맛있어. 몸에 좋은 나주 돌미나리. 몸에 좋은 건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돌미나리 맛있게 먹고. 아, 삐졌어. 일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거짓말처럼 하얗게